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수필 한 편 낭송해 볼까요? 나도 그 시인처럼 나무로 창을 내겠습니다. 크고 넓고 아름다운 창을. 그리하여 나의 작은 정원에 있는 풀과 나무와 바위를 보고 또 보고 하겠습니다. 아는 이들은 결코 나의 초라한 뜰에 호감을 갖지 않겠지요. 깨어진 흙분과 값싼 일년초들이 제 마음대로 널려 있고 그 사이로 제대로 가꾸지 않은 잔디가 있는 뜰을 누군들 좋아하겠습니까만 이곳은 제법 우리 가정의 또 하나의 낙원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풀과 흙과 너무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나는 언제나 이 작은 뜰 위에 앉으면 생각이 난답니다. 언젠가 비가 내리던 오후 창을 통하여 나무 잎새 사이로 보는 나의 작은 뜰은 퍽이나 고전적이고 멋이 있었습니다. 이 방과 창과 저 뜰, 이것만 가지고도 무엇인가 큰 작품이 될 것 같이도 느껴졌습니다. 좀 어두운 분위기도 좋았고 소리 없는 비의 동경도 좋았고 또한 뜰의 전부가 보이지 않고 일부분만을 보여준 창도 한량없이 좋았습니다. 수필가 이경희의 작품 뜰이 보이는 창의 일부입니다. 불혹이 넘은 나이에 첫 수필집을 냈지만 영문학자로서 오랜 세월 습작과 독서의 힘으로 쌓아올린 내공은 평론가들로부터 여자 특유의 감수성과 직관력은 물론 우아한 대담성까지 갖춘 아름다운 수필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수필이라는 것이 붓가는 대로 줄줄 써내려가는 글이어서 쉽게 읽혀진다고 하지만 정작 수필을 뜻하는 영어 에세이는 생각을 글에 담는 노력을 의미한다고 하지요. 쉽게 읽힐 수 있으려니 작가들은 얼마나 문장 하나하나를 다듬고 또 다듬었을까요? 아름다운 수필을 제대로 감상할 수만 있어도 예술 작품을 읽어내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22명 수필가들의 작품을 수록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작품평을 달아준 오늘의 책 이태동의 한국 수필의 미학입니다.